연불에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개최됐던 학인 연불시연대회가 4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학인 스님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전통 연불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이석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 평소 듣지 못했던 색다른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법성계 화엄성중 정근이 응원가로 변했습니다. 연불을 알기 쉽게 우리말로 바꾸고 랩과 스포츠 댄스를 접목한 연불까지 등장했습니다. 학인 스님들은 출가 사연을 개사한 연불부터 악기를 활용하고 반소리를 접목한 연불까지 다양한 연불을 선보였습니다. 객석의 응원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4부 대중은 연불 시연대회를 통해 연불의 대중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후학들이나 모든 신도들이 들을 때 와, 부처님 연불은 언제 들어도 정말 이렇게 마음에 양식이 되는구나, 그런 희망을 심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학인 스님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한 연불을 대중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연불의 생활화, 대중화, 사회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야단법석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조계종 학인 연불시연대회는 연불의 대중화와 생활화뿐 아니라 수행과 포교 방편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처음 개최됐습니다. 이번 연불시연대회에는 종단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인 스님 27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개인과 단체 총 22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고 동학사 현태 스님과 법주사 정륜 스님, 운문사 봉청 금강팀, 해인사 320명이 대상의 영예를 나눴습니다. 출가하기 전에 들었던 음악들이 많고 한번 접목을 시켜봤더니 큰 기대보단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네, 아직 얼떨떨하고 그래도 다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얻어간 것 같아서 기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계종은 학인 연불 시연대회를 통해 연불이 생활 속 수행으로 자리 잡고 한국 불교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구입니다.